장동연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 시간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여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를 위해 나눔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성령 운동을 통해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실천을 도모한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1. 신앙운동 성경이 답이다. 2.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3. 회개용서운동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자. 4. 영적생명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자. 5.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자. 6. 나눔 운동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자. 7. 기도 성령 운동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전의 기독교는 서양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북반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남반구에 살고 있는 비서구 사회에 유색 인종들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서구 교회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제2항인 신학회복운동은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참된 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머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신학자가 신학을 전문적인 학문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전파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신학은 단순한 이론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학문은 성경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일 뿐입니다. 신학이 지적인 학문만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의 말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신학회복운동은 신학의 생명화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목회자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신학생들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학을 복음으로 배워야만 합니다. 서구 기독교의 몰락과 한국교회의 쇠퇴에는 세 가지의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이 지나치게 사변화되었다는 것, 신학이 성경에서 떠났다는 것, 그리고 신학이 지적인 학문의 틀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신학이 사변화된 것입니다.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아니었던 신학이 학문화되는 과정에는 신앙과 영성을 분리시킨 중세 스콜라 신학과 계몽주의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신학이 대학에서 다른 학문 분과들과 자리를 나란히 하게 되면서 신학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 신학이 학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시비가 일면서 신학은 가일층 학문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 교육의 주도권이 세속대학에 넘어가 학문화되면서 신학은 교회와 무관한 학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문으로 연구하는 전문 신학자들이 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여러 분파로 파편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형성되는 영성에 대한 관심은 신학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학문 연구의 자세가 신학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현장과 영성을 도외시한 사변적인 신학 서적들을 통해 머리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성경을 떠난 신학입니다. 신학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신학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으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 또한 당연히 오류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론하여 이론적인 체계를 갖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신학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시대를 향해 해답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서로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끌어낸 신학적 체계를 절대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을 절대시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 체계이든지 오류와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잠정성을 지적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신학은 단순한 인간적 학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신학도 일종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잘 알아듣게 가르쳐야 하기에 신학은 하나의 지식이요 학문일 수 있습니다. 학문은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문을 인간 이성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이성의 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은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절대로 학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이어야 합니다. 원래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 테올로기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신을 뜻하는 테오스와 학문이나 추론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로서 신에 대하여 논리와 이성으로 추론하던 고대 헬라 철학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고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신학을 신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 모두 서로 연결된 학문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성경의 진리를 지칭할 때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300년이 지나서야 서방교회에서는 7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를 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신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도리어 칼빈은 신학이라는 말보다 가르침이나 교리라는 말을 선호하였습니다.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떠난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합니다. 신학은 머리만의 작업이 아니라 경건이며 십자가를 따르는 고난의 삶 자체입니다. 루터는 신학은 고난으로 가득 찬 체험의 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일 것입니다.
신학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은 학문으로 이해되며 이때 신학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신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은 단순히 신에 대한 인간의 탐구가 아니며 신학의 방법 또한 단순히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총, 곧 성령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학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학입니다. 참된 신학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신학이 바로 참된 신학입니다. 신학을 단순히 학문이라고 하면 신학에서 학만 남고 신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학문만 남고 하나님은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 130여 년이 지난 지금 거룩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물질과 명예로 가두어 놓았고 신학교가 하나님을 학문으로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은 신학교육에 있습니다. 성경보다 학문을 앞세운 신학교육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변화된 신학과 성경에서 떠난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신학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어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할 뿐입니다. 학문에 그치는 신학은 인간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학문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은 반드시 생명, 곧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학은 영으로 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서 당시 유대인의 율법사로서 성경을 잘 알았던 니고데모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신학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 교육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랍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육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육적인 눈,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강의실에서 이런 영적인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먼저 영적 생명력을 지닌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담금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나갑니다. 오로지 교수의 영적인 심령에서 나가는 것들만이 학생들의 영적인 심령으로 들어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신학생들도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신학생들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의지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세상에 주는 신학입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2실천운동 신학회복운동의 실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우선을 두는 신학 수업을 들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시절을 통해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학생 시절의 공부를 핑계삼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전임 목회자가 되어서도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됩니다.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영적인 삶에 대한 열정은 없이 학문으로 신학 공부에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례는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 교육입니다. 신학생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강해와 설교 과목을 통해 전문적으로 설교를 훈련합니다. 이는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신학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지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양육에 중점을 두는 현장 위주의 신학 수업입니다. 신학생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 연구와 신학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실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신학 교육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 현장인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신학에 꼭 필요합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신학을 해야 합니다. 학문이 주는 즐거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 사례는 신학 교수들의 영성 개발을 위한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책과 논문들은 풍부한 영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백석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임 교수님들에게 10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은 매해 2주간의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학우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은혜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2 실천운동, 신학회복운동을 위한 실천적 제안. 1. 영적인 삶으로 비상하는 양날개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라. 2. 건전한 교리교육을 실시하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해진다. 3. 교회에 도움이 되는 신학을 하려면 실천 현장인 교회와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관심을. 4. 교회를 세우는 신학과 교회를 허무는 신학을 분별하라. 영적 분별력을 갖추면 진위가 보인다. 5. 신학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지향해야 한다. 성경의 렌즈로 안전진단을. 6. 생명의 복음으로 교회를 살려내려면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경계하라. 7.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많이 다른 그들. 나는 주변의 이단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장중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제7대 실천운동의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 강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